학교에서 왔습니다. 저희 볼론타스 남상합창단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단장을 맡고 있는 이경조 안수집사입니다. 먼저 소개하기 전에 인천 송영월교회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알기로는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이렇게 멋진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70년 동안 저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희 볼룬타스란 말은 라틴어의 자유의지라는 말이거든요. 자원봉사가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. 저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기 귀한 집사님들이 모여서 찬양으로 모였는데요. 전공자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. 다 이렇게 아저씨 같은 집사님들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만 찬양을 좋아하고 저희들이 이제 오륜교회에서 예배 성가대도 쓰고 또 서울 아산 중앙병원에 환우 예배도 참석하고요. 그리고 호스피스 또 병원도 찾아가서 예배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귀한 교회 또 불러주시면 저희 또 어디든지 찾아가서 찬양을 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릴 때에 참 은혜로운 찬양이 되길 소망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희 찬양을 통해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단원들 중에 이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이 있거든요. 그 지영호 집사님 잠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. 네. 진짜 고향 집에 온 것 같고요. 네,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이 목요일 와서 이렇게 찬양하게 돼서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감격스럽습니다. 한 25년 전이었을 거예요. 제가 에베네셀 남산 중창단으로 한 4명, 5명 모여서 찬양했는데 이제 20명이 넘게 이렇게 제가 놀고 왔습니다. 네. 기뻐서 이제 너무 좋고요. 여기서 배운 그 믿음과 신앙과 찬양으로 계속 저도 이제 찬양으로 여기저기 다 봉사하고 있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. 다 그 성월교회 그 믿음의 뿌리가 제 안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저희 이제 많이 준비는 못했지만은 하여튼 기쁨으로 찬양 들어주시고요. 예,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리 주 예수